2015년 12월 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CIA 고문 보고서를 공개한 일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정보기관이 테러범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신문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고문을 통해서 중요한 기밀들을 이렇게 캐냈었는지, 이 고문 방식에 대해서, 신문 방식에 대해서 5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고문하면 이제 전기 고문이나 또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그런 고문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CIA는 이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신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테러를 통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통해 자기가 죽게 되면 천국으로 직행을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란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아주 세속적인 음란한 곳입니다. 70여 명의 처녀들이 성접대를 하는 그러한 곳이 이들이 믿고 있는, 또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처럼 성전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그 순간,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자기의 목숨을 잃는 그 순간, 바로 그와 같은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금지된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이 CIA는 이들을 어떤 고통,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캐낸다는 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성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 안 됩니다. 여성이 죽이면 천국에 못 갑니다. 돼지고기를 먹거나 또는 돼지의 피가 자신을 더럽혀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설 영상이나 이 금기된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CIA는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들을 신문을 할 때 테러범을 가둬놓은 뒤에 락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외설 영상을 틀어주고요. 가장 치명적인 이들의 위협이 뭐였냐면 여성 신문관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제대로 안 물면 내 손에 죽는다.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CIA 국장이 여성입니다. 지나 헤스펠이라는 여성이고요. 이 여성은 CIA에서 고문 최고 전문가입니다. 전 이분의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으면 세상에 더럽고 불결한 것이 그 음식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탐욕, 음란, 간음, 욕심, 비방,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 흘러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고 그 세상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요, 바리새인들의 이 사고체계와 신앙체계에 아주 일대 혁명을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더럽고 불결한 그 어떤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나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러운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 내 안에서부터 나와 입 밖으로 흘러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졌고 음란해졌고 부패했고 이렇게 폭력적이 됐고 죽음의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된 이유, 우리가 도무지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혼탁한 세상이 된 이유,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요, 그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의 원천이 되고 악의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학교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이 열방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본성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이 악의 샘이 의의 샘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아가 그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진정한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죠. 아, 저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저런 제도, 저런 문화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던 거야? 문제의 본질은 내 안에 있었구나.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세상의 개혁은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상의 혁명은요, 사람의 마음의 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진정한 통일이 일어나고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와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주 혁명적인 발언을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라는 아주 그냥 혁명적인 발언을 하시고는 보란듯이 제자들을 이끌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이 살지 않은 이방인의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됨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인의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너를 더럽히는 거야 라는 혁명적인 발언을 하시고는 아주 보란듯이 제자들을 이끌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더러운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약속의 땅과 이방의 땅, 성과 속, 거룩과 더럽고 불결함을 구분짓는 그 장벽을 허무시고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일거수 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고 또 그 말씀의 성취를 예표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패밀리가 됐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도들을 데리고 그 더러운 이방의 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땅 그 더러움 때문에 그들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이방인들이, 더러운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그 문둥병자들의 그 더러움 때문에,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더러움 때문에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제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사람이 나를 만지면 이 더러움 때문에 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 세계관의 혁명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연결하여 또 연결이 되어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바로 선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불이 전염이 되고 전염이 돼서 큰 불을 일으키듯이 한 사람, 아주 작은 한 사람 안에 지펴진 성령의 불이, 그 한 사람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된다. 이것이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흥이 근원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그 이방의 더러운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연결이 돼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심령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이 땅의 변화, 진정한 이 땅의 개혁, 그건 바로 내 내면의 혁명,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핵심적인 기도의 주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영적 각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마른 풀과 같이 되어버린 이 땅의 오늘날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 그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부흥의 도구요,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가난한 여자의 모습은 오늘날 이 위기의 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그리스도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를 회복하고, 먼저 내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목이 고다지고 마음이 고다져서 그렇게 견고한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 여자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는 매우 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할 뿐 아니라 당시는 이 여자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는 달리 이 당시 여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은 매우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게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같이 취급을 받던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여자인 것도 모자라 게다가 가나안 여자. 매우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인.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 하나가.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속된 말로 개처럼 여겨지던 여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 교회사에 기록된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가난한 여자 하나와 같이 정말로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의 깨어짐과 거듭남과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강력한 불씨가 지펴졌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수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12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부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부일을 시작한 이 12-13살짜리 이 청소년 이반 로버츠, 13살부터 그 갱 안에서, 그 어둡고 컴컴한 그 갱 안에서 웨일즈와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두운 공기도 안 통하는 그 깊은 갱 안에서 여기저기 더러운 석탄에 더럽혀진 이 어린 이반 로버츠가 아무도 없는 그 갱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이반 로버츠, 이 광부, 13살짜리 이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904년 10월 31일 밤 전 세계의 부흥을 자극하는 영적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가난 여자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웨일즈 땅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웨일즈에서 시작된 이 부흥은 1905년 인도로 전염이 됩니다. 인도의 라마바이라고 하는 한 여성, 절망적인 힌두교 문화 속에서 당시 여성들은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천대를 받았죠. 마치 예수님 당시 가난한 여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던 이 라마바이.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고요. 23살의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과부가 된 이 라마바이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과부들과 고아들을 불러 모아다가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이 묵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들은 이 묵티 공동체 안에서 인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지펴주시기를, 자신들의 이 비참한 처지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 6월 29일 그 과부와 고아들로 구성된 그 묵티 공동체 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묵티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불길은 인도 전역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당시 인도 전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선교사들은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식으로 부흥의 불길이 영국에서 인도로 전염이 되고요. 그리고는 1906년 미국 LA 지역의 아주사 지역으로 전염이 됩니다. 윌리엄 씨 모어는 당시 흑인,
정말 천대받고 짐승처럼 여겨지던 흑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꾸눈이었죠. 이 애꾸눈의 흑인 윌리엄 시모어는 당시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던 한 빈창고에서 자신과 같은 흑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기도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흑인들이 이 마구간으로 사용되었던 빈창고에 모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1906년 강력한 아주사 부흥으로 알려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적 사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속한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속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속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여러분, 미국 방송들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이 헬리콥터를 띄웁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두운 밤하늘이라 할지라도 이 헬리콥터가 스팟라이트를 쫙 비추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을 해서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그 헬리콥터가 그 스팟라이트를 가지고 쫙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체포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눈을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 스팟라이트로 누구를 찾기 위하여?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한 여자 하나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 앞에 딱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우리의 두 눈을 분산시키지 않고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하고요. 제가 얼마나 가난한 여자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작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제가 최근에 한 우리나라 교단에서 세계 최고로 큰 교회를 다녀왔어요. 진짜 크더라고요. 만 명이 앉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지금 우리 교회는 기껏해 한 3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세계 최고로 큰 교회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인간의 눈에나 보이는 거지. 세상의 지위가 높고 낮고 세상에서 배운 게 많고 적고 세상에서 가진 게 많고 적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게 크고 작고를 다 떠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여자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나라와 민족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본 그 영상 아닙니까? 감옥 안에서 가난한 여자와 같이 작은 여자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둠과 어떤 흑암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모든 게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가난한 여자와 같은 환경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 하나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기에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부르짖었던 그 나약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 나약한 소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바꿀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될 수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기도, 기도.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가정의 생명이 달려있고 이 나라의 생명이 달린 겁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라 할지라도 이 여자 하나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제 유언을 쓰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네가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집으로 들어가 유언을 썼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도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가난한 작은 여자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벽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바람이 불고 여기서도 파도가 불고 여기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절망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의 표현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의 겨운, 심히 힘의 겨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어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에서부터 능력이 나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산을 바라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 산을 창조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와 이 절망 속에서 나는 바람도 보지 않고 파도도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노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시선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는 거고 산기도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과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이 영적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바람과 파도를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다. 그럴 때 비로소 바람과 파도를 밟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의 영적 시선을 통해 내 삶에 흘러들어와 나도 그 바람과 파도를 밟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 잠시지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영적 시선이 그 물 위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흑암의 권세와 바람과 파도의 권세를 밟고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 삼켜져요? 그 두 눈이 파도를 보는 순간. 갑자기 파도가 확 이니까 영적 시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 파도를 보는 그 순간 그 파도에 삼켜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둘러보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의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떼어내어 그 모든 것들을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그 모든 흑암의 권세를 밟고 그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함께 합심하여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다, 비밀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뭐를 합니까? 이 여인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뭐를 하죠?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항상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어떤 육적인 소리를 지르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간절하고 절박하고 필사적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의 소리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께 소리를 질렀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외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는 이 필사적인 기도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 절박하고 간절하고 필사적인 마음의 외침으로부터 나온다. 그다음 무엇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절박하고 필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의 외침, 마음의 이 소리 지름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무엇이 그와 같은 외침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난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께 절박하고 필사적인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여자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난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던 여자예요. 그리스도께 안 나가던 여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절대로 안 나갔던 여자예요. 이렇게 안 나가던 여자가 어떻게 나가는 여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 고난 때문에, 고난. 여러분, 이것이 고난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토록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는가? 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의 환경에 처해져 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시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배웅을 하려고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나가서 배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사인도 해드리면서 그러는데 이제 한 여성분이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약간 뻘쭘했는지 약간 막 삐죽삐죽 하시더라고요. 사인을 뭐 바꾸고 싶은데 좀 이렇게 쑥스러운지. 그래서 옆에 있던 한 분이 그 여성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너도 교회 좀 나가. 교회에 나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그러니까 너도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좀 드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뭐라고 대뜸 그분에게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애예요? 예배나 드리고 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옆에서. 내가 애예요? 예배나 드리러 가고 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당신이 지금은 젊고 가진 것도 많고 지금 자신을 왕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도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이 가난한 여자 하나와 같은 처지에 다다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품고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안 나가던 여자를 나아가게 만들까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그 옛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고난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요새 생명에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독이 되어서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신혼의 때와 같았고 청년 때의 그 인애를 우리가 함께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의 원천이 된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가자, 광야로. 이겁니다. 다시 돌아가자. 내가 너와 싸우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잠들어 있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잠들어 있던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떠났던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의 진정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고난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위기, 이 고난은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각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예요. 출애굽 당시 어떻게 이 출애굽의 기적적인 역사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애굽의 왕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 심한 학대와 노동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의 3종 세트가 있어요. 고난, 부르짖음, 기적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리스도께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는 기도의 모습이 담고 있는 영적 비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부르시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성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필사적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1단계 반응이 있습니다. 침묵이에요. 기도하는 그 즉시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귀신을 이 딸이 낳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기도의 불길을 소멸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다가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배신했다나 뭐래나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가난 여자처럼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의 응답의 단계, 예수님의 반응의 단계,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고의적으로 그 여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듣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자들을 치유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 가난 여인, 필사적으로 이 비참한 처지 안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와 그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르는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강도를 더 높이고 우리의 기도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이렇게 가난한 여자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이유는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순전하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순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시험에서 탈락당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시험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침묵하실까? 우리의 기도의 강도를 더 높이고 믿음의 순도를 더 높이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예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믿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순결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안락한 궁전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렬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가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가 부르고 우리의 거처와 장막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재산들이 열매들이 증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 더 순결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언제 더 순결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연단되어지고 순전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 연단되어져 그 믿음의 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이 간절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도를 더 끌어올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강도를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침묵하고 그냥 가시는 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아유 안 되겠다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니라 뒤를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기도의 강도와 믿음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니, 침묵을 깨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즉 나는 너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의 단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두 번째는 거부예요.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의 두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고 실족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를 더 높여가시죠.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다양한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저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제거 작업. 고난이란 내가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말 그대로 하나님만 남겨놓고 다 제거하는 작업.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순도와 기도의 강도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아세요? 그래, 네 딸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네 마음부터 내가 다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에서 모든 악한 것이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지 아세요? 먼저 나를 바꾸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나의 변화예요. 내 자식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단계라고요. 왜? 모든 악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그 악 중에 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의존하는 우상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언제 가장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고도 믿고 의존할 것들이 충분할 때, 그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가장 안정적인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존할 수 있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안정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막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 자리에 게을르기 시작하고 왜 문제 해결하러 다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 신앙, 얼마나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도저히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 둘씩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작업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도에 제가 한번 그 선교 여행을 간 일이 있는데 인도에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다신 숭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요, 이렇게 우상 진열대 같은 게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냐면 그 수많은 우상 진열대 안에 십자가 하나 더 얹어놓는 형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당신의 이 우상 진열대 안에 있는 저 다른 수많은 다양한 우상들을 다 태우고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하나님처럼 평안을 얻고 하나님처럼 기쁨을 얻는 수많은 우상 진열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더 얹어놓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그 우상 진열대 가장 정중앙의 십자가는 놓긴 하지만 중앙이든 변두리든 그 옆에 다른 우상들이 있으면 그거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겠냐라는. 그런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상태라면 즉각적인 응답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작은 여자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처음 침묵, 그리고는 거부, 고난의 강도를 더 심화시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더 빼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복이고 정결이고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 고난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영적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작업부터 행하신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여자가 부르짖자 25절 26절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3단계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시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침묵에서 거부, 이제는 모욕으로까지 갑니다. 삼세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단계입니다. 응답의 단계예요. 침묵, 거부, 모욕으로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모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높아진 우리들을 철저하게 낮추는 일입니다. 여인이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개 맞습니다. 까지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지경으로까지 끌어내리는 겁니다. 거기서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뭐 개라고요? 그러고는 그냥 떠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 여인을 끌고 가고 싶은지 아세요?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떡 덩어리는 원치도 않고요. 떡 부스러기라도 나는 원합니다. 로까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목적, 광야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요, 뭔지 아세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사실들을 기억하라. 그때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이렇게 됐어요. 낮추는 겁니다. 바로 이 지경까지, 이 경지까지 우리의 심령이 산산조각 부셔져서 낮아졌을 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필사적인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의 3단계. 그리고 이 3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귀신 들린 우리의 딸들을, 우리의 나라들을, 우리의 민족들을, 흉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들을 결박하고 그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의 거룩한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